AB가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얘가 빗변이 되면 얘 원을 좀 그려봐야 될것 같은데, 여기가 거리가 지금 루트 5니까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는 원이 이런 형태로 생겼을 것 같아. 여기까지, 여기도 지나고. 이렇게. 그러면 여기 걸리는 것들은 직각이 되거나 여기 속에는 둔각이 되는 거잖아. 바깥에는 일단 예각삼각형이 될 거고. 그러면 여기를 빗변으로 하는 친구들은 요거의 바깥 부분, 여기 반대로도 그려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여기서 이렇게, 그 다음에 여기도 루트니까 이렇게. 요 얘들의 내부는 둔각, 바깥은 예각. 자, 흰색이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에 대한 이야기였고, 이게 직각을 이루는 한 변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? 얘가 직각을 이루는 한 변이면 나머지 변은 여기에 대해 수직이 되는 요점을 지나거나 요점을 지나는 직선을 꺼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이렇게 꺼었을 때, 또는 여기도 두 칸, 요 정도 되겠네. 두 칸. 여기에서 생각해보자. 이 점에서 요게 직각삼각형 하나의 예시를 그려볼게. 이 점이다 하자. 요 점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, 그래서 AB가 직각을 이루는 한 변이에요. 그러면 요 각보다도 바깥 부분이, 이 점은 무슨 삼각형? 둔각이지. 둔각이잖아. 얘를 고정을 했을 경우에 이게 90도인데 90도보다 더큰 각이 존재해버리잖아. 여기는. 얘는 아무리 뭘 봐도 예각이지. 그래서 요쪽 영역은 둔각이야. 요쪽 영역도 둔각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. 요쪽에는 90도보다 어떻게 꺼어도 예각이 존재하지. 요쪽도 예각 존재하지. 그러니까 여기는 예각의 영역인 거지. 여기도 예각의 영역인 거고. 그 다음에 원에서 여기 원은 요쪽으로 하자. 원이 걸려들면 직각삼각형이고, 원에 걸려들면 직각삼각형이고, 속에는 둔각인 거고. 그럼 답은 여기 안 만나는 요거 살리면 되지 않을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, 스물한 개. 그래서 21개.